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의 결혼 소식. 한때 우리의 모니터 남친 여친이었던 두 사람을 떠나보내고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는 바. 이제라도 사랑을 좀 하고 싶다. 이제 그만 솔로 생활을 정산하고 싶다면 여길 주목하시라. 이런 분께 소개합니다. 영화로 배우는 연애 지금 시작한다. 남들 연애할 때 넌 뭐 할래?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그럼 일단 칭찬부터 하고 봐라. 정말 멋지시네요. 시크하세요. 아 그래요? 설사 까칠함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남자라도 말이다. 2세대 모든 남자들을 대표하는 이승재 씨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까칠한 오정세의 폭풍 댄스 부르며 핑크빛 기류 형성에 성공했으니. 어머. 그렇다면 이제 여심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. 이거 혹시 작업이에요? 저 오늘 웬만하면 그쪽이랑 자려고요. 반했거든요. 현실에서 이랬다간 새고랑차기 딱 좋은 바. 철병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따로 있다. 부산역 갈 거죠? 네. 같이 갑시다. 거기까지만 나도 돈은 안 바래. 끈기 있으시네요. 첫 번째, 지치지 않는 지구력. 아니요, 저 수정 씨랑 자는 거 포기했어요. 아니 왜요? 그리고 두 번째, 적당한 밀고 당기기다. 자고로 연애란 너무 밀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당기기만 해도 안 되는 법. 하지만 만약 두 방법 모두 자신 없다면 이거 하나라도 기억하시길. 여심을 녹이는 결정적 한방이다. 수영 씨 여기 잠깐만 앉아봐요. 괜찮아요.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지막 방법. 스킨십? 노노. 나를 챙겨주느라 비에 젖은 어깨라는 거. 이렇게 진심이 보이는 순간 여자들은 감동받기 마련이다. 저 오늘 웬만하면 그쪽이랑 자려고요. 와우,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? 하지만 이 진심이라는 게 언제나 낭만적인 것은 아닌데.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은희 씨 그 사진 봤어요, 트윗에 올린 거. 제 트윗은 어떻게 알아요? 내가 왜 몰라요? 당연히 알죠. 여자 관객분들이 정말 비명을 지르더라고요. 등장할 때마다. 뭐 그냥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냥 정처 없이 걸어온 거예요. 만났어.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한 이런 일방통행식의 사랑. 정 떨어진다고요. 정말 왜 이래요?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진심은 참사를 부른다는 사실 부디 명심하시길 바라며. 너 죽었어!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언제까지나 뜨거울 것만 같던 사랑도 식기 마련. 저기요, 장대리님. 왜 저번에 저한테 빌려가신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? 돌려주셔야죠. 돌려드릴게요. 아니요, 좀 급해서. 내가 하는 게 사랑인지 전쟁인지 모를 정도로 때로는 유치하고 치졸한 것이 연애의 현실인 바. 영화 나와봐. 뿌리래 5만원.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. 죽여버린 수가 있다. 너야말로 띄지 마. 내가 이러려고 연애했나? 자기감 들 때도 있겠지만. 미친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일 놈의 연애를 시작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영화의 발견에서 알려준 연애 지침서 그대로 실천해보는 건 어떨는지. 올여름 집에서 방콕 그만하고 연인과 함께 방콕 가는 티켓 끊을 수 있기를 영화의 발견이 응원해본다.